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래 그 마법 부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팬텀의 습격으로 인해 아, 이거 레이드를 하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법 부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꿀팁들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댓글이 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다 댓글을 다 확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깝게 좀 꿀팁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댓글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휴지가 이 댓글은 꼭 봐야 돼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으시면은 또 여러분들도 꿀팁도 남기시고 재밌는 댓글도 좋습니다. 좋아요 좀 눌르셔서 좀 상단에 좀 노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또 약간 베스트 댓글 느낌으로다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또 할 일 합시다. 지금 말이죠, 저번 시간에 온천을 조금 더 개량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먼저 여기 안쪽에다가 그 한번 레드스톤을 놔봤는데 이거는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게 레드스톤 횃불 여기다 달아놓으면은 이렇게 밝아진단 말이죠. 느낌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다 놓고 제가 아직 회로까지는 못 만듭니다. 회로부터는 약간 고인물 당긴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온천 꾸미기 해봅시다. 이거?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밤이 되면 완전히 분위기 작살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아예 레드스톤 조명을 쫙 둘러볼까요? 여기를 싹 한번 파보자고. 이거 온천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와, 분위기 지리겄어. 이거 뭐야, 어 벌써 느낌 나온다. 어 깔고 깔고. 야, 이거 이렇게 깔으니까 뭔가 중세시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온천 느낌인데 되게 순식간에 고급스러워졌어. 굿, 온천 공간도 슬슬 좀 확장을 해줘야죠. 마크가 여러분들 거의 뭐 가상현실이나 다름없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레드스톤 조명을 쫙 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한계입니다. 좋아. 오! 여기서 이제 불 하나씩 딱딱딱 켜면 돼. 어. 여기 주변도 싹 파주고 파주고 여기다가 하나 깔아주고 레, 미, 파, 솔, 라, 쉐, 도. 오케이! 불이 켜진다! 하나씩! 이야, 요게 멋입니다. 뭐 다른 거 있나요? 이게 멋이지. 그렇지. 이 레드스톤 횃불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온천 느낌 나게 반블럭 세팅했습니다. 이러면. Nope. 이게 안 덮여지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그냥 이 밑에 다 뚫어야겠네. 역시 모르면은 몸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모르니 어쩌겠어요. 개고생해야죠. 아! 오케이 방법 찾았어. 오히려 겉에를 나무로 두르고요 그 바깥에다가 이 레드스톤 조명을 두르면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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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려. 동네 사람들 물난리 났어요. 물난리 물난리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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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텀까지 다 오고 난리 났네 진짜. 아! 안돼 온천 공사 망했어 이거. 아우 좀 차라. 네, 일로 와. 나 지금 화가 잔뜩 났다. 아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봐. 니들은 참교육 시켜줘야 돼. 내가 공략법 알았거든요, 이거. 일단 자자, 이거 뭐 공사가 안 된다. 나 크리퍼 너무 짜증나요, 진짜. 진짜 크리퍼 멸종시키고 싶어. 뭐 공간은 넓어져서 좋긴 하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공사 마무리 지어보자고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죠. 좀 더 완벽한 웰빙 라이프를 위해 이 정도 감수하겠습니다. 오, 야 근데
오히려 나무를 덮으니까 더 온천 느낌 나긴 한다? 진짜 더 노천탕 느낌이 나긴 혀. 이렇게 하니까 레슨 조명을 여기 밑바닥을 쫙 파야 돼요. 됐어! 딱 요정도 느낌. 그 다음에 레스톤 횃불을 쫙 깔아주는 거죠.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진짜 약간 기술자 된 느낌이다 어째.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러고 나서 레스톤 조명을 달고 달고. 와, 느낌 산다. 왔다. 완벽한 나의 A Dream 온천. 어우, 야 이거 받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어, 오케이 됐다 됐다. 야, 박수 박수. 훌륭해 훌륭해. 이거 다 메꿔줘야 돼요. 그리고 됐어. 어허, 어허, 이뤘어. 완벽한 노천탕 완성. 오케이 됐고, 여기에 굉장히 아까부터 불편했거든요. 이거까지 이제 딱 채워주고 완벽. 여기다가 옷걸이 딱 만들어주면 완성! 됐어 됐어 됐다. 어때요 여러분들? 딱 이 나무가 온천 느낌 내주면서도 이 레드스톤 조명이 되게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확 갖게 해주지 않나요? 훌륭하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열심히 일한 당신 빠져라! 우후! 오, 아, 진짜 분위기 오졌다. 이게 온천이지. 그래요 그래. 이제 밤하늘 싹 달도 구경하면서 오늘 뭐야 초승달이네? 어 잠깐만, 저기 지금 3층이 불이 꺼져있어서 저기 몹이 젠댔네? 죽어 죽어. 크리퍼 어디갔어? 크리퍼 내려와! 떨어져! 그렇지 명사수! This is 주몽휴지. 거의 화랑급이었고. 이 온천 만드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진짜 3층 올립시다. 일단은 공사 가이드라인은 약간 비밀의 책방 같은 느낌으로 싹 마법 부여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유리 있잖아요. 유리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층별로 좀 컨셉을 바꿔서 형형 색깔 유리로 꾸미면은 좀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생유리를 만들려면 염료가 필요하던데. 저는 2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라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보라색 염료 만드는 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법 부여대를 만들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뭔가 약간 숨겨진 비밀의 도서관 컨셉의 마법 부여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 그 유리로 쫙 두르면은 진짜 신비한 느낌 많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딱 보면은 마법 부여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자, 마법 부여대여, 나에게 섬세한 손길을 달라. 일단은 이 마법 부여대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긴 하더라. 뭐 저도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건 아닌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알아뒀거든요? 어떤 마법 부여가 좋은지 몇몇 분들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일단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 풀셋을 넘어 진정한 다이아 풀셋으로 진화할 타이밍이 왔어. 그리고 청금석을 넣으면 된다던데? 그리고 마법 부여를 할, 그리고 책에서도 마법 부여가 되는데 시험삼아 한번 해봅시다. 오오오오, 됐다 됐다. 친수성 미끼? 미끼 3짜리? 이거 댓글로 또 상세하게 정리해주신 거 보면요, 친수성은 물속에서 작업 속도를 늘려준대요. 친수성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미끼가 낫지 않을까요? 미끼를 하면은 마법 부여가 됐다! 밀어내기랑 미끼 3개짜리가 박혔네요? 아, 미끼 3짜리구나? 좋아, 이거는 낚싯대에다가 달면 되겠네. 호호호. 곡괭이 있잖아요? 지금 곡괭이 같은 경우는 섬세한 손길이 시급하거든요? 그 거북이 알을 캐려면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대요. 세팅하고 왔! 났다! 오케이!
손길 바로 떴다! 대박! 과연 여기 뭐가 박혀있을까? 아, 섬세한 손길? 잠깐만. 이 도구에서는 효율이랑 행운, 행운이 달려있으면은 다이아가 많이 나오는, 예, 한 개를 캐도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섬세한 손길 이거 박아야 되나?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이아가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책에다가 세팅합시다. 뭐야? 어? 아, 이거 도구별로 다르게 바뀌는구나. 보호 3짜리? 보호. 오케이, 보호 3짜리. 야, 이거는 괜찮지. 다이아 옷갱이. 어? 아, 야, 잠깐만. 뭐야? 바뀌네? 아, 선풍 날렸다. 아, 같은 종류로 해야지 되는구나. 이게 같은 종류로 해야지. 그러네, 유지가 되네. 아, 효율 4짜리면 끝판왕 아니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약간 도박하는 것 같다, 어째. 효율 4짜리 박자. 오케이. 효율 4짜리. 내국선 3. 이러면은, 효율 4짜리면 이제 캐는 게 이게 신의 속도일 것 같은데? 어, 맞죠? 무기에다가 한번 마법 부여해볼게요. 강타, 약탈, 살충. 아, 이거 쓰레기죠. 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다 하면은 돌검에다가 이런 쓰레기를 하나 달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섬세한 손길을 놓친 게 좀 큰데. 그러면은 이게 섬세한 손길이랑 다이아 곡괭이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야겠네, 결국에는. 제발 다이아 검에다 한번 발라봅시다. 하잇! 휘몰아치는 칼날 3레벨? 휘몰아치는 칼날 좋나 이거? 이거 휘몰아치는 칼날 같은 경우에는 광역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날카로움, 공격력이 올라가는 날카로움이 좋다고 했었는데. 아, 날카로움 3짜리네. 아, 애매하긴 한데 한번 발라볼까? 에이 몰라 질러! 아, 3밖에 안 발렸네. 아, 그래도 공격력 9 엄청 세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와, 이거 마법 부여 약간 중독된다. 이거 못하네 이제? 레벨 순삭 나는 거 보소. 자, 우선은 마법 부여가 좀 발린 꽃갱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효율입니다. 이거 얼마나 빨라졌을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일단은 간단하게 캐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와, 뭐야 뭐야. 한 방이야? 한 방이네? 땅땅땅땅. 자, 철꽃갱이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철꽃갱이는 뚝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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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효율 4짜리에 내구성 박혀있기 때문에 내구도도 잘 안 달아요. 딱뚝딱뚝딱뚝딱뚝딱. 작업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와, 돌았다 돌았어. 아, 그 진짜 처음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섬세한 손길 날리기 너무 뼈아픈데. 자, 섬세한 손길이나 행운이 달린 꽃갱이를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발 떠 주세요! 제발 제발. 오케이! 섬세한 손길 떴다! 좋았어! 이거를 부여하면은 나이스.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섬세한 손길이 달린, 예, 다이아몬드 곡갱이 만들었고요. 이거는 수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뭐 완전 풀탭은 아니고 날카로움 3 정도 발랐고, 그 다음에 효율 4짜리 내구성 3짜리 행운 마법책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바르면은 거의 뭐 끝판왕 곡갱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섬세한 손길, 야, 이거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제 꽃갱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에다가, 와, 이거 레벨이 살살 녹네. 몰라. 좋아. 갑바도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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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갑옷을 획득했습니다. 어, 야, 이거 이제 갑옷이랑 이것도 빛나니까 좀 멋있긴 하네 확실히. 자, 그리고 섬세한 손길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캐면은 그냥 다이아몬드 덩어리 통째로 나오잖아요. 원석으로 안 나오고. 하지만 이 섬세한 손길을 사용을 하면 다이아몬드를 원석 그대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이거 다이아몬드 위치를 한번 봐놨거든요. 자, 섬세한 손길 일로와! 와! 야! 야, 이거 봐요. 무려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대로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이거 다이아몬드 그 행운 마법 부여가 또 되어 있으면은
한 번 캘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뭐 3개까지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원래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행운을 좀 띄워가지고 행운 곡괭이로 이 원석을 캐면은 다이아몬드를 겁나 많이 획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처음으로 한번 마법 부여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야, 근데 이게 풀템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저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풀템 만들려면은 시간이 좀 지나야겠어요. 오케이, 오늘 영상 또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휴지가 봤으면 하는 그런 댓글들도 다른 댓글들도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들 휴바. 야야야야, 이거 가리면 안 되지. 야, 다음에 또 봅시다.